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먼저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먼저 램제님 먼저 소개 한번 네? 해주세요 한번. 아, 네, 안녕하세요. 저 1년 전에 여러분들이 14시간 동안 이제 모습을 지켜보셨던 저 램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램제님. 자, 트러플님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한번. 아, 예, 저도 이제 작년에 아비노기 간담회 같이 참여했던 향긋한 트러플입니다. 야, 정말 그 간담회 주역 두 분이신데 먼저 말씀드릴게 물론 다른 총재진분들도 오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디아페님께서는 일이 있으셔서 아무래도 힘들었다 하셨고요. 아마 우리 팀 울프 우리 그 군수님께서도 오늘 회사 일 때문에 아무래도 네 오기 힘들다 하셔가지고 일단은 두 분 모시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난 1년간 잘 지내셨나요 두 분? 일단 뭐 램제님 먼저 얘기하시죠. 네. 아, 네. 뭐 1년 동안 사실 뭐 마비노기에서 이제 그때 저희 간담회 이후에 네. 이제 지금 마비노기 외적으로도 이제 관련해서 좀 활동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네네. 지금도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아 이제 네. 그때 이제 아무래도 그 게임사들의 어떤 그 유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게임법 개정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홍유령 네. 아이템도 그렇고요. 근데 아직 뭐 법안이 통과도 되지도 않았고 지금은 공청회가 끝난 단계인데 이제 대선 이슈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사실 뭐 간담회 이후에 크게 변한 거는 없죠. 네. 아 뭔가 시작부터 뭔가 약간 좀 씁쓸한 그런 소식이 약간 들려왔네요 아무래도. 네. 자 우리 그럼 먼저 그 트러플님은 어떻게 지내셨죠 1년 동안 잘 지내시나요? 아, 네, 저는 뭐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평범하게? 네. 두 분 다 먼저 그냥... 물어볼게요. 너무 하도 이게 찌라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두 분 다 마비노기 접으셨나요? 아니요. 트러플님 마비노기 접었나요? 요새는 좀 뜸하긴 한데 예. 그냥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 조금씩 하고 있다. 접진 않았다 그죠? 네. 네, 근데 요새 그 뭐냐 그 상단 교역? 네. 그 드래곤 잡는 거 그거 나오고 나서는 뭐가 없어서 네. 그냥 솔직히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와야 뭘 하는데 뭐가 너무 없으니까 네. 교역 안 하는 사람은 사실 겨울 내내 대형 네. 업데이트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해요 그런 점에서. 네. 아, 또 아유 또 시작부터 어쩔 수 없이 너무 좀 씁쓸한 소식인데 좋습니다. 오늘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토크로 하는 거거든요. 오늘 토론이라고 해서 토크라서 편하게 두 분도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혹시 두 분도 그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게임인 로스트 아크 혹시 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로스트 아크 안 합니다. 트러플님은요? 저도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저는 약간 좀 그래픽이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게임 중에. 네네. 근데 로스트 아크는 슬쩍 보니까 너무 고퀄리티 리얼한 그래서 조금 별로 하고 싶지 네. 않더라고요. 네. 아, 너무 고퀄은 또 네. 약간 그 다르다. 좀 더 아기자기와 귀여운 카툰 렌더링 마비노기가 갓 게임이다. 네, 저는 고퀄리티... 1.0 시절에 하다가 네네. 예, 그때 그 지옥 같은 밸런스를 겪고 이 게임은 미래가 없다. 이러고 접었었죠. 미래가 없다. 솔직히 예, 지금은 그때는 그랬어요. 예. 잘 나가지 않나. 그때 당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중강선님. 네, 예, 그때 하죠. 제가 블래스터를 키웠었는데. 네. 네, 아직도 계속 그 가끔 들어가거든요. 가끔. 네. 네, 이제 친구들이 하니까 들어가서 보는데. 네. 뭐 사실 블래스터 자체는 그렇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 뭐 일단 두 분들에 대한 근황과 뭐 이런 얘기 신변 잡기 이런 것들을 먼저 좀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도 간담회 이후로 1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하필 또 코로나 시국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간담회 이후로 식사를 한 번도 못했어요 저희끼리 진짜. 그래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죠 램제님하고 트러플님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또 새벽에 끝나고 다들 부랴부랴 차 타고 택시 타고 집 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석별의 정을 나눌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 그게. 그냥 부랴부랴 마비노기가 커뮤니티가 장점인 게임인데 정작 그 총대진의 커뮤니티는 보장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아 그때 저희가 하필 또 코로나기도 해가지고 또 진짜 못 모여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네, 준비 자체도 대면 네. 준비가 그날이 그날 만난 게 처음이었죠 사실. 아, 어 맞아 그렇네요. 저 트러플님이랑 네. 그날 처음 만났네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아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다들 사는데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또 괜히 그 전에 사전 회의했다가 코로나 걸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아 한참 그때 그렇죠. 백신 그래서 당일에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 트러플님 저 딱 처음에 보였을 때 어떠셨나요 느낌이? 오 그냥 기존에 그냥 원래 유튜브 원래 하시지 않았었어요 유튜브? 아 그럼요. 아, 네 원래 했죠. 그래서 저는 아 똑같이 생기셨구나. 아니 그 다예요? 약간 좀 뭐 양념 쳐줄 거 뭐 없어요 약간? 아 어 되게 뭔가 좀 든든했어요. 뭔가. 아 든든했다. 아 덩치가. 동시에 약간 든든하게 해줘 약간. 네네. 사실 현실 그 게임 속에서는 지금 옆에 램제님이 자연 제일 크신데 현실에서는 램제님이 거의 약간 평범하고 제가 덩치가 컸죠. 네 아. 제가 좀 작은 편이죠 키가. 아이고 진짜 저희가 너무 오랜만인데 나중에 이제 뭐 요즘에 좀 그나마 좀 괜찮으니까 나중에 조만간이라도 좀 식사라도 한번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저도 이제 자연항체가 생겨서 뭐 걱정 없어요. 어? 혹시 이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가지고 그동안 혹시 두 분 다 코로나 혹시 걸리셨었나요? 저는 안 걸렸어요. 저는 한 한 달 전에? 걸렸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에 있었죠. 재택하면서. 아이고 몸 이제 좀 괜찮으세요 그래도 일주일 전이면? 아니 뭐 재택할 때도 괜찮았었어요. 아 뭐야. 아 약간 좀 튼튼하시네. 어 약간 역시 또 그 튼튼하시네요. 자 뭐 지금 너무 오랜만인데 두 분이 사실 저희 그 물론 아일라노리님과 이제 디아피니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만 두 분이 사실 그 간담회에서 주역일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해주셨어요 두 분 다. 어 특히 또 이 향긋한 트러플님은 굉장히 변호사라는 말도 많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1년 지금 1년 동안 돌아보면서 두 분 다 약간 마비노기 생활에서 뭔가 좀 1년 동안 겪었던 중에 약간 특별한 거 약간 에피소드 있나요 약간? 먼저 어 트러플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있었으면 약간. 어 아 저 그때 간담회 끝나고 게임 접속했는데 누가 4천만 골드를 수표로 네. 그 우편으로 우와. 보내가지고 네네네. 그 제가 다시 반송했죠. 아 반송가 야 4천만 골드 이렇게 또 아. 우리 램제님은 그동안 좀 아무래도 진짜 법이라든가 이럴 때 막 바쁘셨는데 잘 지내셨는데? 특별한 에피소드 약간 있나요? 특별한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마비노기 안에서는 이제 제가 막 그러니까 원래도 사실은 좀 석상 플레이를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 이제 대한민국 석상 1세대라서 그때 당시에 그 네네네. 석상이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뭐 망부석이나 석상 아 기억나네요. 예, 예 이런 워딩들을 한창 만들어내고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네네. 이제 예, 뭐 마영전도 그랬고 마비노기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때 시절 때부터 약간 저는 석상 플레이를 많이 했었어서 근데 석상인데 그 길드원이 늘어나더라고요. 석상인데 늘어난다. 네, 길드원이 계속 늘어나서 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아, 뭐 네. 대신에 또 이제 그 전에 게임 하던 것처럼 이게 좀 사실 자유롭게 게임을 하기는 좀 어려워지긴 했죠. 아시잖아요. 아까 뭐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사담을 하다가도 뭐 사담을 하다 좀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전체 채팅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조심하게 되는 그런 건 생겼죠. 아주 약간 워낙에 또 너무 그 노출을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그때 무려 한 10만 넘게 보셨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때 방송을 아마 전체 합쳐가지고. 예, 네, 저야 뭐 직장에서도 알아보고 이제 뭐 직장에서요? 예, 그때 그 당일날 간담회 당일날에도 저 계속 전화 오고 직장뿐만 아니고 뭐 네. 옛날에 알던 사람들 뭐 아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어, 너 왜 거기 있냐고 거기 있는 거 너 맞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그래갖고 이제 어 여기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갖고
그때 카톡 보내고 뭐 요즘도 뭐 가끔씩 그 어떻게 되냐 이제 마비노기 근황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두 분이 제일 또 많이 그 주역을 했어가지고. 그리고 그때마다 뭐라 말씀하시나요? 근황 물어볼 때? 네, 지금 잘 안 들렸어가지고요. 아, 그 사람들이 근황 물어볼 때 마비노기 근황을 램제님한테 물어볼 때 뭐라고 하시나요? 많은 게 개선됐다고 얘기는 해요. 실제로도 네. 뭐 개선이 많이 됐고 개선되는 중이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이제 게임에 관해서 좀 딥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네네. 사실 패치는 다 뚜껑을 까봐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맞아. 네, 그래서 게임이 아직 변하는 중이다. 뭐 당연히 간다면 전보다는 낫다. 이제 다만 이제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뭐 유저가 줄어들고 이런 거는 본인들도 너무나 명백히 잘 알고. 네네. 유저가 없는 게임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조금 더 사람들한테 우리 게임이 이렇게 많이 바뀔 건데 관련된 의견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주고받는. 사실 그런 게 좀 좋기는 한데. 네네.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게임 쪽 일을 하긴 하지만 뭐 넥슨의 사내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밝은 건 아니라서.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같이 게임을 유저들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자체가 불가능한가? 이렇게까지 불가능한 일인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니 오늘 물론 뭔가... 그 네, 물론 그 요즘 좀 소통이란 키워드가 계속 메인 핫했잖아요. 네네. 지금도 핫하고 있고 뭐 정치에서도 계속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긴 한데 사실 소통이 꼭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네. 게임 같은 경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른데 저희 간담회 문건 작성할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아, 사람들 의견이 다 다르고 뭐 시간과 재화는 한정도 있고 그걸 다 들어주다 보면 끝이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트러플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역이라는 어떤 큰 키워드가 있으면 이 교역을 늘려가지고 교역 안에서 전투도 즐길 수 있게 하고 충분히 뭔가 그런 쪽으로 발전이 가능했을 텐데 네. 너무 이번엔 또 완전 비전투 몰빵을 해버리니까 그쵸. 심지어 그 비전투 플레이도 사람들이 좀 자연스럽게 비전투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비행선 타가지고 총 들고서 쏴가지고 용 떨구는 건 똑같고. 아 저 너무 실망했어요. 그 드래곤. 네, 무료하게 날아다녀야 되는 거는 똑같고. 그러니까는 과연 세어에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기회가 지금까지도 없네요. 아니 저도 방송을 진짜 넥슨 측 마비노기 측에다가 두 번씩이나 했는데 두 번 다 깔았더라고요. 뭐 아시겠지만. 그럼 일단 슬슬 한번. 게임 쪽으로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트러플님도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트러플님 일단 1년 네네. 동안 마비노기 해오셨는데 어떻게 네. 느끼십니까? 지금 1년 동안 마비노기 바뀐 거 어떠세요? 저는 지금 잘 들리나요 목소리? 아, 잘 들립니다. 네. 예, 그 보면서 정말 많이 바꾸긴 했는데 바꾼 거의 상당수가 사실 버그 패치였거든요. 편의성 패치랑.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이런 정도의 노력과 기세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냈으면 진짜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이게 네. 10년 동안 축적된 문제를 계속 방치하고 외면하다가 갑자기 바꾸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한정된 인력으로 이제 바꾸는데 좀 한계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바꿨는데도 뭔가 체감되는 거는 사실 이게 불편한 게 편해진 거는 좋긴 한데 뭔가 이렇게 맞아요.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진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굵직하게 봤을 때는 스킬, 재능 밸런스 또 뭐 있지? 그 크롬바스 생긴 거, 교역 네. 패치. 이거 세 개 말고는 사실 지금 바로 떠오르는 게 잘 없거든요. 네, 네. 네, 뭐 소소하게는 이제 뭐 생활 패치 뭐 에르그 강화 포션 뭐 이런 것도 생기긴 했는데 그건 이제 하는 분들이 느끼는 거지 평소에 안 하는 분들은 또 못 느끼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교역은 막상 또 저는 안 해서 별로 좀 없습니다. 저도. 아 저는 교역을
했는데 그 했는데 뭔가 계속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어? 왜죠? 그 이유를 너무 궁금해요. 구체적인 이유. 그러니까 이게 살 게 너무 없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문적으로 교육을 막 죽어라 하는 사람 말고 그냥 소소하게 하는 사람도 소소하게 살만한 게 있어야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 뭐 꼴랑 10만 두카트 뭐 이렇게 벌어가지고 살 게 없어요 딱히. 그리고 그 학회 아카데미 크리스탈도 50만 두카트인가 그렇게 팔고 있거든요. 굉장히 비싸죠. 네. 시즌 두카트인지 두카트인지 아무튼 50만에 팔고 있는데 그거를 아니 이걸 누가 50만에 주고 사지 싶더라고요 처음에 그걸 보고. 물론 이제 생각보다 프리시즌 때는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 학회 두 배 할 때는. 네. 근데 이제 신규 유입이 줄어들고 고인물이 많아지면 결국 학회도 다 졸업을 하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그럼 또 그게 별로 더더욱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살 게 없고 하여튼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은 그것 자체도 좀 아쉽긴 하고 상단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상단 교육이랑 크롬바스가 대표적으로 얘네가 게임을 안 하고 본섭에 적용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사실 운영진끼리 파티 맺어서 한 번 한 두세 번만 해봐도 그게 드래곤이 안 쳐진다는 걸 맞아요. 알거든요? 근데 아니 근데 이거를 그렇게 빨리 도입한 것도 아니고 시간을 두고서 도입했는데도 그거를 그렇죠. 그걸 보면 생각이 든 게 이게 안 해보고 낸 건지 아니면은 알면서도 그 시간 내에 버그가 의심되는 저점을 못 찾아서 그냥 일단 내놓고 네. 고치려고 한 건지 네. 좀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안 해보고 냈다고 해도 수긍이 가는 분들이셔서 네. 네, 좀 그랬죠. 특히 이제 크롬바스 같은 경우는 너무 심했죠.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떤 게 네. 제일 하나만 꼽아주세요. 어떤 게 있었나요? 하나 제일 큰 거 하나 꼽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 저는 무기에 너무 실망했어요. 아 나이트 브링어 그 최대의 네. 무기 그 뭐 심고구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 저 액세서리도 있고요. 아 사실 그 심고구는 사실 저는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시세를 따졌을 때 시세랑 드랍률 같은 거 따졌을 때 지금 파멸의 로브급으로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 효과를 생각하면 사실 그 정도 드랍률을 대동소이하게 좀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심고구는 따로 보고 그 나이트브링어 시리즈를 봤을 때 네. 아니 이거는 대만 서버랑 북미 서버에서 나온 것보다도 더 힘들게 만들면서 성능은 더 떨어지니까 이럴 거면은 뭐지? 그러니까 이럴 거면 신규 무기 왜 냈지? 약간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만들기는 정말 어렵고 비싼데 성능은 진짜 조금 좋아지니까 이게 네. 좀 실패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의견을 여러 번 냈는데 이게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장기 있잖아요. 장기. 네, 클래스 기회. 그거는 예. 잔재인가? 그 원래 막 수십억씩 하던 그 마감 재료가 있었는데 그거는 되게 네. 지금 똥값이 됐거든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글라스 기브는 깃털 뭐 이런 거는 아직도 시세가 거의 비슷한 걸 보니까 이제 여전히 너무 비싸다 성능에 비해서. 성능에 비해서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이제 그럼 램잼님께도 한번 좀 질문 드릴게요. 램잼님은 이제 아무래도 게임 업계를 좀 아신다 하시잖아요. 물론. 저희가 뭐 넥슨 마비노기 측을 함부로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거는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마비노기가 지금 뭐 사람이 없나? 아니면 정말 이런 여력이 없는 건가? 왜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뭐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엠진이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물어도 될까요? 약간 혹시? 저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몰루 몰루 뿐이에요 지금 이게. 예.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게임 회사라는 구조에서 개발팀은 굉장히 좀 비밀에 쌓여진 조직이에요. 네네네. 예, 그 구성 인원이 외부에 잘 노출도 되지도 잘 않고 애초에. 네. 뭐 저희도 항상 그렇지만 뭐 여력이 없었을 것이다 아니면
안 해보고 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안 해보고 냈을 리는 없거든요. 진짜로 그랬으면 큰일이고. 예, 그러니까 해보고 냈을 텐데 충분히 하지 못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이 뜻은 뭔가 다음 콘텐츠를 준비하고 할 때 이분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네네.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 드릴게요. 이게 뭐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발언은 아닌데 네.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집이 잘 살아. 집이 잘 살고 부자. 예. 네, 부자인데 그래서 집에 딱 들어 내가 학교를 갔다 오면 난 집에서 할게 뭐 공부도 하고 뭐 악기도 좀 만질 수도 있고 막 이것저것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이제 집이 좀 어려워요. 형편이 어려워서 나는 집에 돌아오는데 학교하면서 무조건 알바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나는 숙제하기도 바빠. 네. 그런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그 둘 다 노력을 안 하거나 뭔가 인생을 대충 살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둘 다 네. 자기한테 주어진 걸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사는 건데 네. 그 환경이 다른 그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비노기 실이 그럼 마비노기 실은 뭐 어떤 환경일까요? 지금 뭐 부자인데 약간 좀 나는 그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이런 걸까요? 아니면 뭐 약간 힘든데 그런 걸까요? 약간 아니 힘든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좋겠죠? 사실 좀 더 변명이라도 되니까. 근데 이게 네. 그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렉터라든지 이제 제가 그때 간담회 때 직접적으로 이해는 못 드렸는데 그 파이널 판타지 14를 보면 네. 그 이제 일본 글로벌 서버 기준으로 레터라이브라는 걸 되게 자주 해요. 제가 매번 인용하는 네. 얘기긴 한데 네. 근데 이제 그 레터라이브를 보면은 우리가 4주 후쯤에 무슨 컨텐츠를 없앨 거다. 이거는 왜 없애는 거고 없애는 사람한테는 이템을 저걸로 바꿔준다. 그리고 잘못 만들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뭐 네. 반대로 무슨 컨텐츠가 앞으로 나오는 거는 일단 2주에서 4주 전에 꼭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좀 부럽다. 네. 이게 좀 그러니까 마비노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업보인 게 예를 들면 방금도 이제 그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채팅창에 쓰셨지만 네네. 나이트브링어 무기를 세게 만들면 기존 무기가 죽는다. 근데 그거 사실 시즌제 게임들 생각하면은 나이트브링어 무기가 세게 나와서 기존 무기가 죽는 게 맞죠. 그잖아요. 네, 다음 단계로 당연히 도전을 하게끔 이제 올라가는 그 성장의 판이 짜여지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RPG 게임에서 그 성장 동력이 없어져서 지금은 크롬바스를 애써 만들었는데 가는 사람만 가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마비노기 자체의 콘텐츠들의 문제가 다 뭐냐면 네. 새 거를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엔 마비노기는 지금 새 거가 필요한 게임이 아니고 네. 옛날에 만들었던 콘텐츠들을 다시 고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그걸로 충분히 약간 필요하다. 네, 그걸로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거 자체가 새롭게 된 거가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 많은데 그게 다 구현이 안 된 상태의 잠재력만 있는 장점들인데 네네. 우리 이거 이미 다 있어. 이거 다 있는데 그러려면 자꾸 새로운 걸 내야 되는데 시간은 한정도 있고 이미 너무 많은 게 구현돼 있는 게임에서 내가 계속 네. 새 거를 내려고 그러면 쉽지 않죠. 왜냐면 저희 뭐 이벤트도 그렇고 사실 갖고 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저희 맞아요. 맨날 달토끼 복각 좀 해라 그러는데 달토끼 복각을 못하는 게 뭐 달토끼 들은 하드를 날려먹은 건지 네네. 소스가 없는 건지 이게 분명히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유지보수만 해줘도 유저들이 좋아할 수 있는데 게이머들이 네. 이게 내실을 못 따지고 네. 계속 공허한 빈 껍데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왜 보니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네. 나와서 얘기를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뭐라 해야 될까 네. 그렇게 막 디렉터가 전면에 나오기 어려운 조직 문화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뭐 램제민도 그렇고 우리 트러플님도 아시겠지만 회사라는 곳이 아무래도 결국에는
엄청나게 창의적인 회사를 보기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살면서 넥슨도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고착화된 게 분명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트러플린 혹시 직장인으로서 동의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근데 제가 게임 회사는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네요. 아 물론 그냥 그 직장인 그 경험으로 얘기를 한번 물어본 거죠 한번. 그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넥슨 같은 경우는 네. 예,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뭐 어? 작은 회사들이야 뭐 동아리 네. 같은 분위기의 회사도 있지만 네, 네. 그 정도로 큰 게임 회사는 뭐 이미 그 지배구조만 봐도 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아웅다웅 모여서 게임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기업이다. 완전한 기업이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느낀 게 네. 이번에 컨텐츠 팀장이 다른 분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맞아요. 쇼케이스 근데 그분이 되게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열의가 넘쳐 보이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아서 상단 교육도 아마 그런 젊은 하여튼 새로운 분들이 뭔가 이렇게 뭔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낸 아이디어 같은데 네. 마비노기 자체가 약간 되게 기반이 불안정한 게임이잖아요. 위치렉도 많고 엔진도 그러니까, 오래되고 네 그러니까 그 자체적인 한계를 좀 과소평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진짜 램점님 말씀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새로운 거 추가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네. 기존에 우리가 드나들던 뭐 탈틴 재단, 타라 재단, 뭐 아니면 던전 입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그냥 새로운 미션 이런 거 추가해줘도 저는 그것도 되게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동의합니다. 약간 타라 새로운 미션 생겨 재밌게 하더라고 약간. 신규 로드 미션 실제로 그런 거 생겼잖아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지금 그림자 미션은 사실 너무 지금 난이도가 다 낮아서 맞아요. 재미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 네. 쉬워서. 그래서 기존의 그런 미션 창구를 통해서 입장할 수 있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상위 콘텐츠를 즐기던 사람들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고난이도의 신규 콘텐츠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새로운 맵을 만들 필요성도 적으면서 네네. 노력 대비 좀 이렇게 사람들이 즐길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 듣고 보니까 재밌게 생각한 게 누칼라비 그 고래는 한 번 나오더니만 그냥 바로 없어져 버리죠? 네, 리소스가 너무 아깝잖아요. 애써 만들어 놓고 제가 볼 때는 누칼라비는 그 고래 움직이는 모습을 펫으로 낸 것 같아요. 아 몬스터가 아니라 그냥 펫으로 나와버렸다. 펫으로 낸 것 같아요 그냥. 네. 아 좀 너무 아쉽네요. 아 근데 이게 또 네, 그동안 업보가 분명히 그림자 미션 리뉴얼 하게 되면은 피통만 늘려서 나올 거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예상하고 있죠. 아 새로운 패턴이나 그런 게 없이 왜 없지? 왜 새로운 패턴이 내게 힘든 건가? 어려운 건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물론 이게 좀 절망 표현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저희 길드에도 보면 그니까 지금 그 섀도우 위자드만 돌아가지고 오늘 저기 지금 계세요 저기 그분 네 저희 세우게인 이런 성도 있잖아요 네. 네네네 그니까 세우게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보상 대비 난이도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네. 유저의 성장 곡선 챙기겠다고 그때 말은 했지만, 네네. 이게 뭐 전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한번 진짜 좀 각 잡고 뜯어서 해체하고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그래픽이나 엔진 문제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수치의 문제거든요. 수치가 제일 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수치를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방법은 대량의 이제 QA 투입이랑 그리고 인원과 기획자 본인이 이제 기획자 본인이 굉장히 좀 열정을 갖고 여기에 임해야 되는데 네. 아까 제가 그분들 좀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 나눠 방송 같은 거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 게임사들이 유독 그런데. 디렉터만 나오거든요. 방송을 하면. 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발 팀장도 나오고 기획 팀장도 나오고. 네, 뭐 아니면 실무자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디렉터도 나와서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떠드는 게 아니고 네. 개발 팀장이랑 뭐 얘기를 하면서 뭐 이 부분은 이래서 개발이 어렵다.
저 부분은 저래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야 우리는 지금 이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지 우리가 네. 이 게임을 같이 만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게 돼야 되는데 뭔가 고민의 흔적을 저희가 체감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결과물에서 그게 느껴져야 제일 좋긴 한데 결과물에서 그게 안 느껴지면 최소한 과정에서라도 그게 느껴져야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지난번에 우리 그 상단 교육 나올 때 모든 개발진 그 팀원부를 보여줬거든요. 음악이나 뭐 개발이나 아니면 QA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되게 좀 새롭고 신박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방금 말씀하신 예시처럼 나와서 좀 더 자유롭게 파트별로 나와서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아 네네. 네 트러플이 뭐 할 수 있으신가요 뭐? 인원 교체가 잦은가 보죠 뭐. 아 솔직히 뭐 그때 아시겠지만 개발 팀장님인가요? 바뀌신 거 보고 좀 많이 놀랬죠. 예. 네. 뭐 흔히 있는 일이긴 합니다. 기존에 있던 분이 어디 갔을지 궁금하네요. 아니 뭐 결국에 회사잖아요, 맞죠? 뭐 한 몇 년 하다가 이직할 수 있죠, 당연히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근데 방금 전에 제 생각에는 솔직히 개발 전 저번에 그 영상 상단교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제 그 실무 개발진을 맡는 분들께서 저희랑 이제 나이 차이가 별로 얼마 안 날 것 같더라고요. 젊으신 걸 수도 있고 실제로 아니면은. 동안이실 수도 있기 이런데 솔직히 말해도 지금 뭐 게임업계 실무진이면 거의 한 저랑 솔직히 뭐 그냥 터놓고 말해 형 뭐 동생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나이대지 않습니까 말 지금이. 그래서 전 느끼는 게 개인적으로 나랑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이제 저도 진짜 대리이기도 하고 나랑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이제 넥슨에서 저기에서 마비노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저 사람들이 겪는 그 고착적인 느낌도 내가 지금 회사에서 겪는 것과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아이디어를 내도 이거에 대해서 뭐 도와줄 인력도 없고 회사 일 바빠 죽겠는데 일 덜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 새로운 거를 또 시키려고 하고 그런 것들도 이 마비노기 팀에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라고 감히 한번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혹시 동감하시나요 두 분? 뭔가 대기업이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또 모르죠. 아 또 모른다. 아, 그 네. 창작적이고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거 거기가. 뭐 근데 사실 제 생각에 그렇게까지 자유로울 것 같지는 않아요 또. 회사니까요. 자 그러면은 두 분께 제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자 지난 먼저 램제이님 먼저 질문 드릴게요. 1년간 그래도 마비노기가 변해오고 있는데 제일 그래도 램제이 꼽았을 때 제일 잘한 거 뭐 패치건 아니면 뭐 편의성이건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제일 잘한 거 하나랑 제일 좀 아쉬운 거 하나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번 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한번? 제일 아쉬운 것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아쉬운 것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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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유저 성장 곡선이 지금 개편이 전혀 되지 않은 거. 아 계단 성장 계단 같은 성장식 그게 없다. 네 계단식 성장이 전혀 개편되지 않은 거.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네네 처음에 그 저희 크롬바스 처음에 이루샤 나왔을 때 네 다들이 기립박수 쳤었잖아요. 아 재밌었죠 그거 이루샤 진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루샤가 재밌고 이루샤 그때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 제일 이제 호평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보상이 잘 나왔어요. 유효타가 많았거든요. 근데 패치 이후에 그 인챈트 가격의 그 변화를 보면 네.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은 다 좀 그러니까 우리가 마비노기를 하면서 마비노기 안에서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골드의 양보다 아이템의 가치가 굉장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어요. 아 너무 높다. 너무너무 네. 가격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현거래를 해서 아이템을 사라 이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고 맞아요. 지금 너무 비싸요. 최소한 뭐 크롬바스 정도는 아니지만 뭐 그 무릎 정도는 갈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블루니로는 아직 너무 좀 모자른 거죠. 블루니로는 네, 딱 그냥 거고. 목락까지 되는 것 같아요. 네, 딱 목락까지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지금 1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뭐 전혀 바뀌지 않은 거. 네. 그니까 좀 일단 제일 크고, 제일 좋은 거는, 좋았던 것도 많아요. 좋았던 거는 하나를 네. 찝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솔직히
저는 좀 점수를 잘 줬었던 것 같아요. 간담회 이후에도 이제 기자님들 여쭤보시고 하시면은 네.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 저는 그래도 그렇게 혹시 생각을 하고 좋은 거 그래도 꼽아보지만 어떤 게 있나요? 램지비 생각했을 때는 제일 좋았던 게 네네네 뭐 재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뭐 그게 진짜 완전 최고로 좋다 그런 아니 여기서 또 뭐 얘기 잘못하면은 이제 또 충격 이렇게 되니까 뭐 싱글벙글 마비노기 총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네. 아 얘기 잘해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되게 이거 진짜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거 아 예 아 그치 네. 그치 총대 갖고 본 네 이거 얘기 잘못하면 이제 네. 아 그렇구나 이거 어떻게 도전해야 할까 그러면은 아 저 그거 있어요 그 뭐요 외형템 위주로 지금 BM 바뀌고 있는 거 아 최신 거 아 좋아요 지금 뭐 파이어볼도 그렇고 그렇죠 뭐 전장도 그렇고 외형이 이제 키트템에서 나오고 이게 또 전투에도 영향이 없으면서 그죠? 네 그런 것들 위주로 바뀌어야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보를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4주 후에 컨텐츠가 삭제되거나 신규 컨텐츠가 추가되더라도 이제 유저들이 자기 성능을 갖고 있는 아이템 자체에서는 박탈감을 덜 느끼니까. 네네. 네 근데 이제 네, 그 부분이 저희가 가장 원했었던 거잖아요. 이제 자꾸 키트에서 인챈트 나오고. 네. 키트 없이는 키트를 깔거나 뭐 키트에서 1억 천금을 노리지 않으면 게임 플레이가 불가능하고 이제 이런 게 문제였는데 저는 네. 그 배틀 패스 같이 이제 그렇게 모험가 일지 나오고 그런 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BM 구조 개선이 또 되고 있구나. 맞아요. 배틀 패스 나왔을 때 처음엔 정말 좀 별로였는데 시즌 2, 3 하면서 많이 좀 그나마 좀 개선된 게 좀 보이긴 했죠. 좋습니다. 이번 트러플링 게임을 보겠습니다. 트러플링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난 1년간 워스트 패치 하나, 뭐 베스트 패치 하나 한 번쯤 꼽아주세요. 저는 네. 워스트는 안 좋은 크롬바스요. 크롬바스가 제일 안 좋다. 아니 좋았는데 더 좋게 할 수 있었던 거를, 그러니까 열심히 뭘 만들어 놓고 욕 먹는다는 게 딱 크롬바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루샤까지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랍률도 나쁘지 않고 네. 뭐 클리어 시간도 준수했고 그냥 이제 적당한 난이도였는데 글라스 기분에 나오고 나서부터 그 분명히 맞아. 피했는데 위치렉 때문에 즉사 판정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사실 뭐 완전 운이잖아요. 노력이나 그쵸, 진짜 뭐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네. 네. 그거 고치는데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거의 몇 달 걸린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워스트로 꼽은 이유는 네.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거를 폴리싱해서 내는데 걸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게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안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미 사람들이 다 익숙해질 때쯤에 작년 11월인가에 폴리싱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12월인가? 11월인가? 아무튼 그럼 크롬버스 나오고 뭐 한 두 달이었나요? 폴리싱을 한 두 번인가는 했어요. 제 기억으로. 근데 이제 엄청 오래 걸렸죠. 예, 예. 그러니까 첫 번째 폴리싱도 나오고 나서 한 달인가 지나서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폴리싱을 이제 길이를 좀 줄이고 뭐 이런 폴리싱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한참 뒤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지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아 정말 진짜 아쉽네요. 자 그럼 좋은 건 뭐가 있죠 우리? 좋은 점은 이렇게 막 하나 딱 하나 꽂히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렇죠 많이 했죠 솔직히 그렇죠 좋은 게 많이 있긴 했죠. 예 그래도 저는 그 파이어볼 이번에 이펙트 새로 나왔잖아요. 키트템이지만. 아, 네네네. 근데 뭔가 오늘 카라젝 리뉴얼한 거 봐도 그 올감이랑 그림자 속박 스킬 이펙트 바뀐 건 또 이번에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네, 그냥 정령 형상 변환 이 정도만 나왔었는데 외형 변경권이랑. 네. 근데 이제 뭔가 그런 아까 램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실질적인 실력의 그 차등을 두지 않는 외형 위주로 이제 키트팀에서 나오니까 그런 건 사실 저는 유료로 낸다고 해서 네. 막 화날 필요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건 뭐 원하면 자기가 플러스 알파로 돈 내고 사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런 시도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BM 자체를 이제 외형이나 이런 걸 바꾼 건 되게 좋다. 아, 네, 네. 그거는 사실 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사실. 네. 자, 그러면은 또 제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마비도 이제 1년이 됐거든요. 이제 앞으로 올해 이제 로드맵 공개가 나왔습니다. 두 분 다 보셨죠? 네네. 네네. 네, 이번에 로드맵 공개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올해 상반기 6월까지 7월까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혹시 이번 거 보시면서 뭐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먼저 한번 저희 램잼님 먼저 한번 얘기 들어봐도 될까요, 한번? 네. 저는 뭐 이거 다 까봐야 알거든요. 다 까봐야 네. 아는데 사실 와 글쎄요 좀 애매했던 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편의성들이 업데이트 플랜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아 네네. 특히 이제 아 죄송해요 자꾸 웃어가지고 근데 이게 플래시 아니, 효과가 너무... 이제 뭐 크리티컬로 인해 플래시 터지는 게 눈이 너무 아파요. 네. 뭐 피니펫 호루라기 제발 한 번에 팔게 해주세요. 이제 데들리 문제 그리고 이제 합성 분에 일일이 한 번씩 한 개씩 다 집어서 넣어야 되고 막 터널 중고 넣을 것 같고 그런 거. 네네네. 예. 네. 사실 이런 거 다 편의성이거든요. 근데 맞죠. 이게 편의성이 네. 업데이트 플랜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는가? 저도 정확하게 공감 너무 공감합니다. 진짜. 네. 이거는. 이거 마치 어떤 거냐면 이제 좀 다리가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차를 만드는데 엑셀에 발이 안 닿아요 이랬는데 이제 한참 있다가 네. 개선했다 이러면서 이젠 엑셀에 발이 닿으니 운전을 하실 수 있다 이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 그게 올해의 우리가 가장 잘 한 내용이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필요한 옵션인데 네. 그동안 안 해왔던 거잖아. 이거는 업데이트가 네. 아니지. 이거는 당연히 뭐 이건 너무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 매달 있는 업데이트에 좀 한방이 없다. 네. 저도 너무 아쉬워요. 뭐 크룸바스 같은 신규 컨텐츠가 그래도 뭐 분기마다 하나씩 있으면 그거 기대하면서 그거는 추가로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추가로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대형 업데이트를 추가로 할 것 같다는 느낌은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상반기 업데이트 일정이 아니라 네. 편의성 개선 일정이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업데이트는 따로 했어야 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이게 업데이트는 진짜...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맞죠. 로드맵이라는 게 정말 한 해 한 상반기에 대한 게임의 방향성과 그건데 이제 그거를 편의성이 대다수인 게 나오다 보니까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한번 그런 트러플님도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올해 그 상반기 로드맵 보시고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아, 저는 램잼님 말씀이 유저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근데 그 편의성 패치 하기도 바쁜 제한적인 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라도 내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슬픈 생각이 좀. 예, 너무 우리가 근데 그 마미노기 씨를 내려치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아,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편의성 패치 담당하는 인력, 뭐 신규 컨텐츠 개발하는 인력 약간 구분돼 있지 않나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건 당연히 구분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버그가 너무 많은 게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편의성 고칠 것도 너무 많고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거는 10이더라도 그 10을 고치기 위해서 되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떼놓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지금 좀 우려되는 게 레이드가 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지금 렉이 너무 심하니까 뭐 네네네. 전용 레이드 채널이나 전용 레이드 던전 같은 거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로드맵만 봐서는 그냥 이제 공원도 시스템 같은 거 좀 개선하고 뭐 그 인장 같은 거 좀 해서 반복적으로 참여할 때마다 좀 보상 주고 네네 뭐 약간 그 정도에서 그치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레이드를 뭔가 되게 열심히 고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우려가 돼요 저는. 솔직히 저도 많이 걱정됩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나왔을 때 처음에 호평받은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근데 물론 좋은 점은 그래도 얘들이 그 처음에 약간 악평을 받거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개선을 그래도 좀 다시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자세는 그래도 요즘엔 많이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아, 예, 그렇긴 한데 이게 예를 들어 레이드는 사실 처음부터 그런 전용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네. 악평을 받는다고 해서 그걸 또 처음부터 다시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이 개발하는 방향성 자체가 지금 제대로 설정이 돼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어가지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방향성 자체가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개발이 돼서 나왔다면 그때는 이제 뒤늦게 고치는데도 약간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조금 우려가 돼요. 그래서 기대보다는 지금 우려가 더 많고요. 레이드는 네네. 이제 기대가 되는 거는 그 여름에 완전히 새로운 성장 시스템이 나온다고 그 아 봤거든요. 불안한데 그것도 왠지 그것도 불안한데 아 근데 저는 이거는 아예 정보가 없으니까 네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사실 뭐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물론 마비누이가 이전에 너무 좀 그런 것들이 맞아요. 까보니까 별로가 없었다. 사실 저는 굉장히 그걸 크게 느꼈던 게 페풍당당이었거든요. 저는 페풍당당 때 그 3차 업데이트를 보고 진짜 통수가 그냥 아예 다 나가버렸어요. 뒷목이 날라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마비노기가 패치를 할 때마다 별로 기대가 많이 없어졌어요. 솔직히 이게 저만 그런가요? 램제미하고 트러플님도 혹시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약간 근데? 사실 뭐 많았죠. 페풍당당만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랑,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브랜딩 측면의 얘기긴 한데요. 네. 마비노기 저희 그 로제님 뭐 아시겠지만 저희 마비노기 옛날에 네. 마비노기 1, 2년 차 때 그때 패 처음 나왔을 때 네. 기억나죠. 막 그 예, 막 엄청 그 사랑스러운 존재고 막 나의 모험을 떠나는 이제 반려동물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럼요. 기억납니다. 그거를 이제 서로 잡아먹게 만드는 그런 패치. 이게 네. 브랜딩 차원에서 이게 관리가 되는 게임이 맞는가? 이게 다른 방법으로 뭔가 페풍당당이면 펫을 다른 쪽으로 좀 키울 수 있지 않았을까? 왜 펫을 펫끼리 잡아먹게 만드는 건지. 아 맞아요. 핀펫으로 갔다가 그래서 녹이죠. 네. 이게 지금도 그 몬스터들의 그 어떤 그 주워다가 해서 먹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좀 안 맞는, 그러니까 이런 관리가 안 되는 것부터가 사실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마비노기의 디렉터로서 마비노기 세계관을 어떻게 만들 건데 이 세계관에서는 게이머들이 어떻게 게임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네. 이게 워낙 그 대세의 BM을 따라가다 보니 네네네. 예, 합격서 강화를 시켜야겠다는 이런 그 1차원적인 발상 때문에 리니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굳이 있던 거 안 죽여도 되잖아요. 뭐 동등한 가치 어떤 뭐 차라리 펫 강화석을 내든지. 네, 그죠. 이게 네. 네, 로어가 진짜 로어가 없는 게 좀 큰 일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여신강림 막 재밌게 하고 막 G3 때 루엘이 어디 간 거냐 이제 막 그 얘기 나왔을 때부터 좀 망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 라인이 정립이 전혀 안 되고. 네. 되게 지금. 저는 제가 게임 마비노기를 다시 돌아왔을 때가 이제 한창 이제 기사단 그 시절이라서 아 신기사단 저는 돌아오고 나서 느꼈던 게 야 이거 완전 이거 스타워즈구나. 그게 어떤 비유죠? 그게 스타워즈라는 게 지금 이게 6편까지 재밌게 보고 한 십몇 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야 7편을 보니까 이 나의 내가 갖고 있던 그 이 브랜드에 대한 모든 애정을 부정당하는 기분. 아 지금까지 너는 지금까지 너가 마비노기 아무것도 아니고 네 이제 얘들이 마비노기 주인공이야 약간 이런 느낌. 아 완전 나의 어릴 적 추억이 짓밟히는 느낌이다. 아, 요즘 뭐 그 안 나오잖아요 그 친구들 이제 더 이상. 그죠 네. 예. 요즘 뭐 여신도 보기 어렵잖아요. 맞죠 어디 간지 모르겠고. 어디 간지 모르겠고. 지금 나온 그 네 말씀해주세요. 네.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관리가 되고 있지 않구나. 이게 막 여러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숟가락 넣었다 뺐다 하는 약간 게임이 좀 찌개처럼 되고 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그거 너무 공감입니다. 팀장분들 바뀌는 게 아마 좀 큰 컸어요. 약간 BM도 그때 당시 뭐 요즘에 영상들 넥슨 영상 보면은 뭐 그때 한창 시기에는 그 결과로만 이제 평가하는 게 그 넥슨의 분위기였어가지고 그것도 약간 좀 컸다고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지금 갑자기 생각한 건데 여러분들 그 두 분 정말 기초적인 거 안 물어봤네요 제가. 일단 트러플님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첫 질문입니다. 네. 언제부터 마비노기를 하셨고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마비노기를? 아 저는 2000 잠깐만요 2004년 아 오픈베타 네 아, 맞아 오픈베타 때부터 했어요. 네. 아 진짜 오픈베타 때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쉬지 않고 한 건 아니고요. 아 물론 시험 접었던 기간이 좀 길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게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원래 네 원래 제가 그때 아 기억난다 근데 그때가 원래 마비노기가 좀 대세이긴 했어요 원래. 아 그럼요 그때 마비노기 주간 게임 1위였어요 몇 달 네, 동안. 그래서 어떻게 알게 돼서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냥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막 그때 이제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네. 반에도 뭐 이제 하는 애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친한 애들도 다 하고 네. 막 여자들도 하고 남자들도 하고 그냥 그때는 뭐 마비노기 하는 게 사실 당연한 분위기긴 했어요 어느 정도. 되게 인싸 반이었나 보다. 난 내 주변에 마비노기 하는 친구 없어서 제가 찐따였습니다 제가. 약간 뭐 그랬던 우울한 기억. 네. 그땐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럼 램제님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언제부터 하셨나요 마비노기를? 저는 03년도 클로즈 베타. 크릴페 유저였어요? 네, 그 로브 네. 로브밖에 안 쓰고 다니고 사람들이 네. 막 목도 대전에서 서버 몇 프레임까지 이제 그 몇 FPS까지 나온다 이거 테스트하고 하던 그 시절. 와, 크릴베였어요? 크릴베 하고 어땠나요? 와. 그때 사실 마비노기는 충격이었죠. 그쵸. 가히 충격이 네, 됐죠.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뭐 인벤 디스 이즈 게임 이런 게 있던 게 아니라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PC 파워진 뭐 이런 잡지 사서 이제 게이머즈 잡지 사서 이제 정보 보던 시절이라 네네네. 네. 그때 이제 마비노기랑 같이 광고를 하던 게임 중에 하나가 이제 테일즈 위버. 테일즈 위버 음악 명곡. 네. 네. 테일즈 위버 마비노기 뭐 이제 이런 게임들 광고 보다가 컨셉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이거다. 이걸 해야만 한다. 그때 근데 트러플님 말씀처럼 진짜 그때는 뭐 마비노기 많이들 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진짜 많은 이제 학교 친구들이 하긴 했지만 근데 그때도 네. 그렇게 인싸 게임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주변에다가 마비노기 너 할래? 이렇게 물어보든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약간 사람들이 친구들 별로 안 써요 제 친구들이. 뭐 일단 저만 그랬던 거, 저랑 램제님만 그랬던 걸로 사실 마비노기 인싸 게임이었다. 근데 나랑 램제님만 아싸였던 걸로 하시죠, 저랑. 네. 그러시죠. 트러플님이 마비노기를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마비노기까지 빼앗기면 안 돼. 마비노기는 인싸 게임이었던 적 없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렇죠. 나만의 작은 마비노기로 두는 걸로. 두 분 다 정말 오랫동안 하셨군요 진짜. 역시 정말 오랫동안부터 마비노기 하셨는데 총대진 나가서 마비노기에 대한 변호를 하시고 하셨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 로드맵 보신 거랑 이게 본론 쪽으로 다시 좀 약간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럼 그 혹시 램제님 이번 그래도 로드맵 나온 것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제일 좀 기대가 된다든가 그런 게 있으십니까? 좀 찍어보자면 지금 저는 기대보다는 네. 그 강화랑 인챈트쉽의 페널티 변경 네네 이거 되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게임이 녹아내릴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무섭다. 이게 그 파괴가 되면 추가 강화가 불가능한 시스템이 이제 마영전엔 있어요. 그래서 네. AP를 잔뜩 소모해가지고 그쵸, 거불템으로 예토전생 시킬 수 있는 게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형태로 돼서 뭔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재강화가 안 되고 진짜로 그냥 이거는 문신이 되고 끝이 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막 전후의 횟수라든지 이런 게 있고 네. 어쨌든 뭐 파괴불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호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강화 보호를 할 수가 있는데 해제가 되면서 아예 거불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지금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네. 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해자스럽고 누구나 뭐 감당할 수 있는 형태의 페널티고 그러면 괜찮은데 전혀 뭔가 또 부조리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맨날 왜 그 총대 얘기하면서 하는 얘네 이거 해보고 한 거 맞나? 이 사람들은 이게 재미가 있나? 약간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만드는 또 그런 네네. 꼴이 안 났으면 하는데 이게 네네.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네, 6월까지 팝콘을 아껴놓기로. 아 근데 네. 되게 그래도 이런 앞에 상황을 받으셨는데 보면 6월까지 존버를 또 하시네요 또. 어? 이렇게 또 인내심이 되게 깊으시네요, 그래도 냄새민도. 아니 뭐 그렇 인내심이라기보다는 뭐 네, 여기까지 왔는데. 네. 아. 네, 갈 때까지 가야죠. 근데 이게 18주년 이벤트가 있고, 네, 그때 이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강화 실패 페널티 변경. 네네. 생각은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 회복 포션 효과 개선. 완포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설문조사까지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거 완포를 없애겠다는 건지 네. 회복 포션을 아무리 개선을 해봐야 지금 완포 아래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죠. 네. 아까 지금 그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네. 그 내부에서 테스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늘 느끼는 게 그 내부에 이분들 테스팅 모수가 너무 한정적인 것 같아요. QA 팀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약간. 아니요,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건 다 다른데. 네. 막 어떤 사람은 막 나이트브링어 나이트브링어 저 너클에다가 막 최고급이 뜰 때까지 인챈을 고가 인챈을 계속 죽어라 바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는 그냥 주어진 대로만 게임을 한다 뭐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다 맞아요. 다를 텐데 이게 어느 정도의 경험까지를 적용을 하고 나오는 건지 네. 그래서 또 뭔가 약간 그 또 안 해보고 낸다 이렇게 될까 저도 18주년이 아, 네. 그 위기의 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이 참 저번에 상단교육 파티 상단교육 너무 보고 놀랬던 게 그전까진 솔직히 우리 총대진 다른분들께서 얘네 게임 안 해보고 내는 거 했을 때 별로 공감을 못했어요. 우리가 뭐 그냥 PH 좀 못하나 보다 싶었는데 이번에 상단 교육할 때 드래곤 나왔을 때 그냥 그 총 맞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가는 거 보고 제가 그 소리를 했습니다. 그때 얘네들 게임을 해보고 이거 패치를 내는 걸가 했는데 참 너무 좀 아쉬운 게 많더라고요. 우리 그 트러플님도 방금 전에 얘기 간단하게 하셨는데 올해 제일 기대되는 게 어떤 걸 아시죠 트러플님은? 아, 저는 그 7월인가 8월에 그 아직 베일에 쌓여 있는 그게 제일 네. 기대되는. 보통 이제 동사. 여름 겨울마다 이제 대형 패치를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스타더스트나 그런 기존에 없던 시스템이 새로 도입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네. 근데 그 거기 써 있는 그 몇 줄 안 되는 문구를 보면 재능을 뛰어넘는 뭐 약간 기존 재능에 구애받지 않는 뭐 그런 문구가 써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추측이 든 게 얘네가 작년 한 해 동안 뭔가 이렇게 재능 밸런싱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네. 자기들 지금 재능 밸런싱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이게 평준화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부 상황에서 일부 재능 위주로만 쓰이고 뭔가 이렇게 메타가 뚜렷하고 사실 유저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향 평준화일 것인데 어떻게 보면 네네.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서 무기나 스킬을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 그거를 아예 초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제3의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추측이 들고 있어요 지금. 그 재미있게 그냥 장난으로 얘기해보자면 지금 램잼리하고 트러플링을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지금 제 생각엔 네. 지금 방송을 마비노이 개발진이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보고 이제 진짜요? 내일 그 바로 이제 회의 가가지고 어 얘네들 우리가 한 거 다 예측했는데요? 팀장님 어떻게 하죠 이제 바꾸자 하고 다시 또 이제 아, 그럼 바꾸면 안 되는데 여차 그 우스갯소리긴 한데 이제 육성 콘텐츠 개선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어 평생 함께 하기로 한 우리의 블루니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좀 걱정되네요. 아, 함께 하기로 블루니... 했는데 네. 약간 그 바로 버려지지 않을까 바로 유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 블루니 네. 나 진짜 좋아하는데 참 알겠습니다. 어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시간 지났고 이제 아무래도 이 두 분도 시간이 오늘 한 시간 동안 너무 길게 해주셔가지고 거의 마무리로 이쯤 되면 이제 시청자분들의 질문 들으면서 한번 질문 얘기해보고 아, 마무리를 좀 약간 확인하거든요. 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램잼님이나 트러플님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주시고요. 혹시 그 디스코드 들어오셔가지고 뭐 안건 얘기하실 분은 오셔가지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디스코드 오셔가지고요. 자 제가 뭐 빠르게 일단 뭐 찝어서 말하겠습니다. 두 분 닉네임 유래 램잼님 먼저 말씀해주세요. 저 이거 그냥 무지성 두 글자입니다. 램잼 몰루 이런 느낌으로. 네. 알겠어. 트러플님은 뭐죠? 아 저는 그냥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그냥 말 그대로 트러플이 좋아서. 네. 원래 화이트 트러플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이미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아, 있겠죠. 네, 그래서 한 트러플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화이트 트러플 있는 게 너무 웃기네. 진짜 아, 웃기네 이것도. 근데 원래 이게 2004년부터 쓰던 닉네임은 아니고 네. 그 2004년부터 쓰던 원래 그때 제가 KON이라 해서 콘이었거든요. 콘? 네, 네, 네. 그게 아이디를 못 찾았어요. 제가 나중에 복귀하면서.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쓰는 아이디는 아마 2013년인가 그쯤부터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새로 했구나. 자 지금 이제 그 기자님께서 방금 전에 되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진행하느라고 얘기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일단 자 질문해 주셨어요 지금 기자님께서. 두 분 모두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1순위 2순위 정도로 말씀해 줄 수 있나 라고 좀 얘기하셨는데 먼저 트러플님 먼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혹시? 저는 1순위는 그냥 소통이요. 그러니까 뭐 네. 그냥 구체적으로 뭐를 고쳐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냥 그때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뭔가 이렇게 의견 받고 대답해주고 이런 게 좀 진정성 있게 자주 이루어지면 사실 저는 다들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하고 네네네. 근데 이게 똑같이 3개월이 걸려도 아무 말 없다가 이제 툭 던지는 거랑 네. 좀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면 상황을 업데이트 해주면서 하는 거는 완전 느낌 받아들이는 심정적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지금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상황 공유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럼 이순위가 이나에 따라 혹시? 이순위... 없으면 엄두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순위는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램잼님 또 어떤 게 있나요 혹시? 저는 일단은 일단은 뭐 지금 든 생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소통인데 이게 판타지 라이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같이 산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이 개발진과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 않다 이 세계.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존재고. 네. 네 이게. 전혀 그런 느낌이 없다. 그러니까 약간 그 트러플님이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상이죠. 같은 게임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느낌이 그죠? 네. 그리고 대해서... 하나 더는 네.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게임은 새로운 걸 추가할 필요가 전혀 없고 네. 진짜 가진 게 엄청 많은 게임이에요. 제가 네네. 저 이쪽 일을 하지만. 다른 이제 그 USP라고 부르는데 이제 유저들이 재미로 느끼는 이 게임만의 강점 네. 이게 다 있어요. 진짜 다 있어서 완전 그 별사탕처럼 그 장점으로 빼곡한데 별사탕이 맛이 없는 지금 딱 그 느낌이거든요. 별사탕이 정말 중요한데 형태는 다 갖췄어. 형태는 다 갖췄는데 얘가 맛이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맛을 바꿔야지 네. 얘 크기를 늘릴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게임은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아.
알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혹시 이게 램잼 이따 올 수 있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향후에 운영진에게 보낼 추가적인 액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초초초올님께서. 당장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또 뭐 없다 그러면은 또 아까 또 그렇게 된, 또 싱글벙글 마비축 때 뭐 또 운영진에게 또 더 이상 반발하지 않기로 막 이제 이렇게 될까 봐 뭐 섣불리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네네. 아니 필요하면 너무 잘하시네요 커뮤니티를. 그 일단 그때 설문조사 받았던 거는 제가 아직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빨리 보내야 되는데 이제 제 그 속세의 짐으로 인하여 아 이해합니다.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하는 와중에 지금 그 로드맵이 뜬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반영을 좀 해서 지금 다시 바꿔야 돼요. 그래갖고 저희 지금 그때 설문조사 주신 거 보내고 그러고 나면은 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사실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청대 분들께서 또 이제 그 1년 간담회 하고 나서 지금까지 설문조사 해가지고 이제 안건 만들 정리하고 계시거든요. 계속 또 지금도 그동안 정말 마비노기를 또 마비노기에 대해서 열심히 또 해오고 계세요. 마비노기 접었냐고 하시는 분 많으신데 저희 총대진 단톡방에서는 매번 패치마다 매번 토론과 의견들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트러플님? 아 그 정말 다른 분들이 보면 놀랄 정도로 저희는 톡방이 1년 동안 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 쉰 적이 없어요, 진짜. 저희 뭐 매주 항상 패치노트 계속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최근에는 이제 저희 이제 사계님이 이제 그 저희 마비노기 갤러리에도 올리시긴 했는데 네네. 그 키트 구성품 확률이 좀 문제가 있어요. 아, 어떤 거죠? 좀 더 얘기해 주시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이게 지금 구성품이 이제 키트 확률로는 이제 장난을 더 이상 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S등급, A등급, B등급 놓고 이제 전체적으로 S등급에 유효한 아이템이 나올 확률 자체가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해두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면은 올려드릴게요. 이게 그 하여간 S등급에 이 나올 확률 자체가 조금씩 소폭 하향되고 있는 게 네, 있습니다. 또 장난질 또 이제 다시 내려가고 있고 또 그죠? 자 그러면 혹시 트럭이 또 갈 가능성이 있냐 물어보시는데요. 트럭이요? 트럭이 아 솔직히 그 뭐 재미로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트럭이 솔직히 그 보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보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게 모든 분들의 그 의견이 그죠 하나가 돼야 가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사실 이제 트럭 자체가 이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긴 한데 네. 사실 이제 워낙 여러 게임이나 여러 매체에서도 많이 쓰셔가지고 네네 이제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 이제 저희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업계 용어로 이제 효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트럭보다 이제 좀 다른 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 렘즈에 저 생각했어요. 저 진짜. 네. 제가 넥슨 앞에 가서 판 깔고 같이 네.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이제 하면은 뭐가 좀 어그로 끌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잡혀갈라나요? 그 경찰이 오셔서 아마 제지하지 않으실까요? 아니 1인 시위하면 되죠. 1인 시위. 1인 시위 지금. 그렇게 하면 되죠. 뭐 저희 뭐 불러만 주세요. 저도 1인 시위니까 램제님 저랑 네. 한 5m 정도 떨어져 계시고 트러플님도 5m 정도 떨어지셔가지고 서로 각자 다르게 온 시위자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넥슨 앞에서 뭐 캠핑 한번 하면 되죠. 뭐 저희 같이 저 유료 캠프도 보고 하면서 시간 같이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아 날씨도 좋아지니까 그죠. 네. 아, 정말 기대되네요. 트러플님 같이 하실래요? 검토하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트러플님은 검토하겠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고 한 조금만 더 있다가 이제 두 분도 오늘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좀만 몇 개 더 받고 이제 좀 마무리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진짜 근데 두 분이 얘기를 너무 또 잘해주시네요. 진짜 오늘 의견이 너무 이야기가 알찼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응? 아 저도 재밌었습니다. 근데 네. 그 아시다시피 저는 스트리머라서 방송하고 있고 디아페인도 최근에 방송하고 있는데 두 분은 방송 안 하시나요?
글쎄요. 지금 뭐 콘텐츠가 잘 안 보여서 저는. 자, 일단은 다른 질문 안 돼. MMORPG 싼 거 아닌가 이제 물어본데 뭐 방금 전에 얘기하시지만 두 분 다 따로 일단 MMORPG를 하시냐 안 따로 그냥.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부분 마비노기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있다면은 트러플 혹시 다른 게임 중에서 그런 거 혹시 아이디어 뭐 가져올 만한 게 있나? 참고할 만한 게 있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글쎄요. 저 마비노기 말고 하는 게임이 오버워치밖에 없어가지고. 그럼 오버워치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 근데 오버워치도 글쎄요.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버워치는 이게 실력은 다 똑같고 뭐 이게 돈으로 실력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 뭐냐 제가 알기로 그 랜덤 박스에서 나오는 그 의장만 유료 아이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죠. 예, 뭐 마비노기도 그런 외형 위주로 캐시템을 팔면 좋지 않을까.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많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램제미오 아무래도 게임 많이 해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다른 네. 게임 중에서 가져올 만한 게 있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게임 자체는 가져올 게 없고요. 네네. 게임 자체는 가져올 게 없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만약에 다 좀 정상적으로 잘 고쳐지고 우리가 이제 쓸만하게 되면 게임이 좀 더 쓸만하게 되면은 전혀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파이널 판타지 14 글로벌 서버의 그 운영 기조라든지 네네. 그 유저들을 좀 케어하는 모습 그런 기술들이 좀 필요하겠다. 네. 예,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좀 더 아무래도 램제님도 약간 소통 쪽이면서 약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약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늘 방송할 때 말하지만 몬스터 헌터 같은 게 굉장히 제일로 최고로 그 계단식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라서 항상 그걸 얘기하긴 하거든요. 뭐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거 아세요? 저도 그 간담회 때 마비노기에 대해 되게 실망을 느끼고 그 트럭 전에 마비노기 실망을 다른 게임에 이제 드디어 눈을 떠서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게임 맞습니다, 두 분 진짜. 트러플님 세상에 너무 네. 재밌는 게임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근데 최근에 좀 새로운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뭐 이렇게 끌리는 눈이 가는 게 없더라고요. 아 아직 그 창이 없다. 한번 뭐 네. 램제님 뭐 추천할 만한 게임 있으십니까 혹시 트러플리한테? 엘든링. 아 약간 빛바랜 자식구나 램제님도 맞나요? 네 저 뭐 닥소 자체 저 데몬즈 소울 때부터 했었어가지고 그 게임도 네. 되게 오래 했죠. 엘든링 다 깨셨나요? 네. 다 깼어요? 와 씨 어마어마한. 네 지금 7회차입니다. 7회차까지 갔다고요? 네. 어제 현세 바쁘다 하시 아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 처음 한 1회차가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한 3시간이면 한 회차씩 넘어갈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완전 고수인데 이거 이 정도면 혹시 램제민도 그러면 여기서는 마비노기 캐릭터는 지금 뭐 완전 간지남인데 엘든링 가면 막 보라색 아오니 막 그렇게 계시나요? 팬티 입고? 아니요. 저는 망자 커마는 잘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뭐 질문이 이제 더 없는 것 같으니까 두 분 마무리를 좀 할게요. 트러플리 오늘 방송 너무 고생하셨는데 여기까지 한 거 어떠신 오늘 방송 어떠신지랑 뭐 하고 싶은 말 앞으로 마비노기 어떻게 봐야지 뭐 이런 것들 쭉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한번.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말씀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요. 네. 마비노기 뭐 사실 좀 기대를 좀 내려놔서 될 대로 될라긴 한데 뭐 그래도 잘 되면 좋으니까 사실 저는 사실 뭐 게임을 요새 그렇게 잘 많이 안 해가지고 네. 뭐 마비노기가 재미 없어진 덕분에 요새 책을 많이 읽거든요. 아 현실에 내세를 쌓으시는군요. 네. 현실의 취미를 좀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뭔가 마비노기는 뭔가 이렇게 그냥 석상이 많은 이유도 이렇게 별거 안 해도 그냥 뭔가 이렇게 마음의 기본을 깔게 되는 뭔가 그런 친숙함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게임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올해 뭐 로드맵도 약간 좀 우려가 많긴 한데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램제민도 뭐 쭉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한번.
네, 저도 뭐 진짜 오래간만에 이렇게 마비노기 관련해서 얘기한 게 딱딱한 거 말고 부드러운 얘기한 거는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아... 네, 자주 불러주세요. 자주 불러주시고. 네. 아 진짜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뭐 매주 뭐 패치노트 올라오면 뭐 지지고 볶고 하면 되니까. 근데 항상 제가 그때도 항상 아쉬운 건데 그 디렉터님이랑 어떻게 좀 같이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참 그게 안 되네. 아 그니까요. 제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 다시 죄송합니다. 그 램제님이 어느 정도 공약까지 하셨냐면요. 그 여기 우리 집에 디렉터님 오시면은 그 내가 동영상 받으면 춤추는 거 있잖아. 그것도 같이 해주시겠댔어. 어? 근데 차였어 경훈이 형한테. 쩝. 네, 되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네. 했는데. 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저도 트러플님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워낙 저는 또 일이 게임 쪽이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바쁜 거에 사실은 이제 게임들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게임들을 해봐야 또 게임들을 잘 파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속 마비노기랑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나쁜 비교가 아니라 아니라 네네 네. 그럼요. 마비노기 개선을 위해서 지금 나오는 게임들에서 가져오면 좋을 거 아니면 뭐 이 게임은 마비노기에 비해서 이런 게 모자르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마비노기의 위대함을 깨닫고 막 네네 네, 뽕이 차오르다가 이제 또 패치노트 보거나 아니면 또 뭐 또 걔네 이제 또 아니면 뭐 커뮤니티에 그럼 그렇지 또 이제 이런 글 올라오는 거 보고 이제 또 뽕이 싹 씻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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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온탕과 냉탕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네네 네, 저도 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마음이 좀 전해졌으면 하는 게 있는데 네 네 그게 확실하지 않은 게 좀 아쉽네요. 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래도 올해는 한번 보셔야죠. 올해는 그래도 아 뭐 모여서 방송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그렇네요. 오 모여서 방송하면 우리끼리 방송 토크해도 재밌겠다. 토크 그냥. 네 뭐 그래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때도 이제 뭐 도네이션 받으면 그건 다 기부하는 걸로 하시죠. 뭐라고요? 아 예. 아이 그거 좋죠. 아, 좋은데. 아, 못 들으신 척 한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니라 그거는 네. 그거 사전에 네. 얘기를 이거 얘기가 없었잖아. 아 농담입니다. 물론 그날은 제가 또 이제 기부를 해야죠. 또 하면 또 그쵸. 네 아유, 그날 감사합니다. 뭐 그 도네이션 특집 해가지고 뭐. 네. 네. 도네이션 특집하고. 아이고 5천 원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5,000원 정도 제가 먹어도 되죠, 여러분? 제가 좀 먹을게요. 어떻게 그 좀 봐줘. 아 일단 좋고요. 올해는 근데 진짜 네. 램잼님, 트러플링하고 또 우리 아일라 노래님, 뭐 디아페님, 다른 그 뭐 블러썸님의 이제 총대진 분들 다 한번 만나서 밥이랑 뭐 술도 한잔 하면 좋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이게 빨리 인원 제한이 풀려야 될 텐데. 네. 네. 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보고 올해 또 큰 건 있으면 한번 또 되시면 또 한번 불러서 또 이런 자리 자주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큰 건 있으면은 네. 큰일 날 걸요? 왜요? 사실은 저희가 안 모이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아 그래요? 아 우리가 모였다는 건 네. 마비노기 세계 좀 어두운 시대가 보였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10명이 모이는 순간 약간 마비노기 6월에 18주년에 마비노기 끝인가? 약간 그들이 모였다. 마비노기 뭐 이제 강화 실패해서 거불되는데 뭐 이제 막 유저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이제 난리 나고 이제 이러면 또 가는 건가? 네, 또 가는 건가? 근데 저는 솔직히 하나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판파 한번 또 열리지 않을까? 지금 뭐 메이플도 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예. 네. 판파 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네요. 디렉터님 추진 가능할까요? 안 돼. 디렉터님은 판파? 제가 미래 말씀해서 두 번이나 저를 깠어요. 안 돼. 네.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깠어요 저를 그냥. 일단 올해는 판파 열리면은 그때는 다 같이 또 모이시죠 한번. 건드려봅시다 네. 한번. 판파.
근데 판파 안 받아주는 거 아니겠지? 아 저희는 이제 램잼님? 트러플님? 이쪽으로 보시죠 이러더니 이제 어디 이제 통 같은 거 들어가고 이제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막 특별석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개 처형 해주시고 이제 뭐 예. 그런 것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 참. 그럼요, 그럼요. 일단 뭐 너무 아쉽습니다. 좀 방송 뭐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쉽고 일단 그래도 혹시 두 분 또 시간 또 그럴까봐 일단 유튜브 종료 멘트만 일단 하고 나머지 분 나와서 같이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반을 해야 되니까 다음에 네. 또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램잼이와 트로피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뵙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유반.